저희가 처음 가는 곳들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저희의 기준으로 세팅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이 모든 속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 원하지 않아요. What's in my tool bag? 한번 제가 쭉 안에 들어있는 거 꺼내드려 볼게요. 자, 일단 저희 추출 환경 체크 시트라고 하는 시트랑 스카스 GDS 정규, 증류수, 정밀 템프 구연산, 검정 머신 부품도 귀여운 붓, 작은 공구, 보조 스크린 VST, 육각, 하드라이버, 몽키, 튜브 영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 많이 들어있진 않네요. 하나씩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셔도 재밌을 것들이 보이는데 뭐 요거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스카스.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사실 저희가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드려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 스카스2라는 측정 장비이고요. 그룹헤드에 이제 껴서 실제로 추출을 하면서 입력이랑 그다음에 온도를 체크하는 머신입니다. 대부분의 머신에는 다 호환이 돼요. 근데 그룹헤드 모양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머신들에는 호환이 안 돼요. 뭐 라신발리라던가 BFC 머신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딱 바스켓처럼 빠져요. 그래서 그룹헤드 모양이 맞는 바텀리스 포터필터에다가 얘를 이제 껴서 측정을 하곤 하죠. 그래서 방문 드리면은 추출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자재의 머신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항상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TDS 이거 뭐 너무 잘 아시죠? 이제 커피 농도를 측정해주는 농도 측정 기기고요. 용액 안에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려주고 실제로 저희는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채널링이 나고 있는가 안 나고 있는가로 보고 있어요. 보통 1.2보다 낮으면 채널링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는 편이고 근데 그 채널링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뭐 수질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이제 아닌 경우가 있어서 이것만 측정하지 않고 절대 그다음 맛을 당연히 보고 그 두 가지를 이제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용 그 먼지가 안 날리는 휴지 렌즈에다가 이제 닦는 비싼 휴지입니다. 너무 홍보를 굳이 다니시는 이거 왜냐면은 엄청 막 크리티컬한 어떤 요소는 아니긴 해요.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 제작한 템퍼가 직경이 한 58.45mm 정도 됩니다. 그 대부분의 58mm라고 하는 요 그룹헤드의 바스켓 내경이 58.6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5mm면은 거의 진짜 딱 붙는 거예요. 딱 붙어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템퍼들이 한 58mm가 정도 돼요. 그러면 0.45mm 정도의 유격이 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자리 쪽으로 채널링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없을 걸 대비해서 항상 요거를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요건 이제 아까 템퍼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VST 20g 바스켓이고요. 보통은 20g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0g으로 가지고 다니고 저희가 VST 바스켓을 사용을 하고 있고 권장드리고 있어요. 조금 더 커피의 성분을 잘 끌어올 수 있는 추출 세팅을 잡을 수 있고 얘를 사용하면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죠. 저희가 처음 가는 곳들을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 환경이 완전히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모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저희의 기준으로 세팅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 이 스카스 장비, 템퍼, 바스켓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세팅을 맞추기 전에 일단 기자재 환경부터 저희가 좀 기준으로 가 있는 쪽으로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커피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이제 결과값을 TDS로 기준에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본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있죠. 네. 요거 이제 빔브라더스 추출 환경 체크 시트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매장 환경의 세부적인 커피 추출 툴부터 머신, 기자재, 정수 필터 같은 정보들이 여기다 다 담아드려요. 사실 구두로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 말고도 대표님들은 되게 신경 쓸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남겨서 그냥 생각나실 때마다 보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냥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드리고 뭔가 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부분들을 다 글로 남겨서 드리고 옵니다. 네. 이제 오늘 제 모든 걸 다 보여드렸고요.
사실 방문 점검 시간이 한 1시간에 2시간 정도인데 최대한 그 시간에 밀도 있고 뭔가 남겨드리고 전해드리고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툴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저희를 아직 만나지 못한 고객사들도 방문 테이스팅을 통해 만나는 경우 되게 많은데 다 활용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매장 방문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다다단 아 제가 저울을 아까 안 꺼내네요. 아, 이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이 저울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0.1g 단위 표시되는 저울로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저울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걸 빼먹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울. 네.